예, 그 정의당 지방선거 인권투자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유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인 권순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권순구입니다. 서울시 광역시의원 비례후보 출마자인 권수정 후보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의원 비례 출마자인 조선희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광역시의원 비례후보인 출마자인 정혜연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관악구 구의원 출마자인 왕복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수원시 시의원 출마자인 유병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의 그 지방선거 공약 오늘 여덟 번째 공약이고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주민들께, 시민들께 직접 공약 발표를 통해서 약속하는 그런 기자회견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하에 인권 친화 도시 그리고 인권 존중의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지방선거에서의 인권 소수자 공약, 5대 분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인권 조례를 포함하여 인권 친화 기업 인증제, 그리고 동반자 관계 인증제, 그리고 군 인권 피해자 및 지원센터, 그리고 위기 청소년 및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위기 지원 사업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권순구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촛불혁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촛불혁명은 성별, 연령, 장애, 피부색, 지역, 학력, 직업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이른바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한 단계 성장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보다 가까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의제 218개 가운데 121개는 수용하되 97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권고를 단번에 수용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권고사항의 면면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권 존중 사회라는 약속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형제와 형법상 낙태죄 폐지, 군인간 동성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의제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22개 권고 가운데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소수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조차 수용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정부의 인권 수호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지 않는 등 이 정부의 인권 감수성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고 그 출발이 인권 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우리 정의당은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권조례와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로 지역사회의 인권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군 입영 대상자와 군 복무 중 인권 피해자의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비례 후보 기호 1번 권수정입니다. 첫째,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 3대 인권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11개이며 기초단체는 83개로 26.7%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민인권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인권조례 재개정 캠페인을 전진하여 지역의 인권활동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여 탄탄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전담부서나 기구를 설치하며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연수를 의무화하고 차별금지 사유와 적용 영역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불이익 등을 인권조례에 명시하겠습니다. 시민인권의식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지역 만들기 사업을 통한 인권을 존중하는 지방자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비례후보 출마자 조선입니다. 인권분야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둘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은 만들어가는 것이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이 인권존중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부터 인권친화기업 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장애, 성평등, 연령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채용, 승진, 교육기관 운영에 인권친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민관기관 및 신청기관으로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를 확대하여 인권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인증부여,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시 가산점, 우선 선정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 비례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혜연입니다. 셋째,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성, 이성,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의 커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시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민후견제 등록 안내 및 법률적 지원을 하여 법적 보호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건설 임대주택 신청 시 혼인관계의 커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보증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 기초보장제도 혜택은 물론 인증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 기업, 공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결혼 직원과 동등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민간 사업자가 동반자 관계를 인정할 경우 지자체 발주 사업 등에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할인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악구 마성거구 기호위원 선거 나왔습니다. 기호 5번 왕국훈입니다. 군 인권에 관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넷째, 군 입대를 앞둔 청년과 군 복무 중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군 입영 대상자와 군 입영 예정자, 현역 군인과 그 가족 친지들에게 군 복무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군 입영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병영생활뿐 아니라 군인권 보호제도에 대한 소개와 안내, 안전한 군생활을 위한 멘토링, 군인권 수첩 발송 등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망사고뿐 아니라 구타 등과 같은 인권침해 피해자와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군 복무 중 인권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군인권 피해자에게 구제기관 진정이나 민원제기, 소송 등과 같은 법률구조 지원 사업,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성거구 후보자 이병진입니다. 다섯째, 보호방어 등 위기 청소년과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광역시도 및 권역별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검진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관내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청소년 회복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성정체성 및 성적정체성으로 인한 갈등과 차별, 폭력으로부터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을 광역시도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상담, 자립생활 지원, 식사 지원, 의료 지원과 함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정의당의 지방선거 인권 분야 및 숫자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